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이제 큰손환님 전업 투자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자, 큰손환님은 저희 카페에 아주 저랑 인연이 오래 이어진 가정주부입니다. 자, 가정주부인데 지금 다른 주식을 지금 매수해놓고 그거를 다 정리하게 되면 완전하게 전업투자로 돌리겠다 이렇게 야무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다른 계좌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이제 9만 5천 원 정도 수익 났고요. 자, 16일 날첫 방송 듣고 한번 전업투자는 처음 해본 거니까 320원 이렇게 수익 났고, 16일 날 조금 자신이 붙어서 28,510원. 그 다음에 17일 날, 오늘은 배팅을 좀 늘려가지고 11만 6천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다 합이 23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여자가 집에서 애들 데리고 교육 가르치고 애들 돌보면서 이 정도 수익이면 그래도 뭐 충분합니다. 웬만한 남편 월급보다 많이 버는 거죠. 자, 귀신 같은 리딩 방송으로 어제 보유하신 회원님들 아침부터 수익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개미는요, 불쌍한 개미는 개별주 주식 기다리는 것보다 여건이 되면 붉은 태양님의 주식 방송 리딩을 듣는 게 돈을 버는 지름길인 것 같다. 개별주 청산되면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뭐 저희 카페에서도 개별주 다 매수했는데 지금 수익 나나요? 안 나오지?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인데. 그래서 개별주가 다 청산이 되면 아마 하루에 100만 원 넘게 시가만 수익이 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카페님들 뭐 축하한다 이렇게 인사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오늘도 수익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첫 수확인데요. 첫 수확치고는 적은 돈에 이 정도면 성공했다. 돈 몇백만 원 갖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갖고 있는 개별 종목에서 주식을 다 정리하게 되면 아마 하루에 돈 백만 원씩 개눈감 주듯이 벌어 먹을 텐데, 자, 이러면 이건 남편 기죽죠. 남편도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여자를 잘 만나야 호강하고 사는 겁니다. 큰 선아님 수익 축하합니다.